일단 그 이번에 워낙 이제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제 여러 차례 맞추셔서 이번에 사실 그 우리 노센터장님이 10조 말씀하셨죠? 아, 이거 정말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했었는데 약간 차이가 났죠? 예, 맞습니다. 네, 좀, 뭐, 매출은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65조를 추정하는 데는 없었고요. 저희도 63.6조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60조 이하로 추정한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은 3월 20일까지는 다 감익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증익으로 봤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저희가 좀더 낙관적으로 봐서 그 수준에는 좀못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들의 어떤 뉴스 그 타이틀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실적도 깜짝 실적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 정도인 건가요? 워낙 지금 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1분기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도 어쨌든 8조 중반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서 또한 2월 달에는 뭐 7조 중반 나온다는 그런 또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괜찮았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오스틴 공장에 정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정말 뭐 단순하게 3천억만 된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받은 건지까지 감안해 본다면, 그런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거는 충분히 저희가 보더라도 양호한 실적이다, 그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만약 10조 근처 나왔으면 정말 그 노스트라 각근창으로 저희가 등극을 시켜드리는 건데. 아닙니다. 저희가 좀 운이 좋아서 맞는 거고요. 저희가 특정 제품만 있는 회사라면 좀더 맞추기가 쉬운데, 삼성은 워낙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뭐 맞더라도 그거는 정말 저희 모델이 일시적으로 좀운 좋게 맞은 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뭐 어쨌든 잘 추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한번더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 좀그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잠깐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 약간 7천억 정도의 차이가 갭이 난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 우리 센터장님이 계산했던 어떤 부분에서 이게 어그러진 건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IM 사업부 영업이익을 한 4.8조 정도 봤어요. 근데 아마 그거에는 많이 못 미쳤을 것 같고요. 제가 4.8조를 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4.5조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작년 4분기에 삼성 스마트폰이 좀 재고 조정을 강하게 했어요. 원래 4분기에 스마트폰이 삼성이 한 7천만 대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천만 대 초반밖에 안팔 정도로 되게 가볍게 4분기를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S21을 출시하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지난 3분기랑 좀 변한 게네 가지 품목이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별로다지만 매출은 많이 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가 네트워크 사업부가 한 매출이 저희 추정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 1분기는 1조 정도 되고요. 여기에 태블릿 PC도 뭐 어쨌든 한 800만 대 팔렸고, 그리고 삼성이 지금 수익성이 좋은 게그 우리 갤럭시 버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 여기에 또 갤럭시 워치3가 이번에 보면 혈압 측정이 되고요. 또 심전도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다른 제품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보다는 이익이 높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조금 미스한 거는 갤럭시 S21이 많이 판매는 됐어요. 저희가 봤을 때 1000만 대는 넘게 판매가 됐는데, 다만 이제 S21하고 플러스는 조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인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낙관적으로 본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의 SCM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판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그 부분이 좀더 미스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처음에 사실 한 열흘 전쯤만 해도 상당히 그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비관론이 많았거든요. 안 맞습니다.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센터장님 뷰가 10조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이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최근 며칠 사이로는 정말 뭐, 이제 기대할 만하다 이런 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데, 저 때문에 좀그 효과가 좀 빚을 바란 것 같아서 좀 내심 죄송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와서 사실은 이번에 다시 그 우리 10만 전자를 돌파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하락하면서 이게 원래 이 실적 발표 날은 원래 이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 이미 다 가격이 이제까지 다 반영이 됐던 것인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기대감이 되게 큰데 이제 삼성은 이제 1분기는 메모리보다는 오히려 완제품 쪽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가 S21을 조기 출시했기 때문에 2분기는 나빠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반도체 부품난 때문에 또 많이 조립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물론 항상 이제 삼성 실적 나오는 날이 빠지는 날인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유와 함께 나머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순수 회사들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더 좋겠죠. 더 강하게 삼성도 저희는 1분기보다 좋겠지만 좋아지는 탄력은 순수 반도체 회사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오스틴 공장과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부품난이 완화되는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의미 있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해서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차 반도체 부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현상 그리고 그 디램 메모리도 상당히 뭐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가격 인상. 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 쪽에서 이 네. 반도체 쪽에서 이익을 좀 많이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약간 메모리 쪽은 잘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봤을 때는 뭐 어쨌든 3조 7천억 정도는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오스틴 공장이 어쨌든 정전 사고가 나면서 특히 바운드리 쪽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던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좀 점검하면서 기업 방문을 많이 하는데 특히 EUV를 적용하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수율이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수율도 이슈가 있겠지만 또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뭐 포토마스크든 아니면 펠리클이든 다 이런 쪽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정말 TSMC랑 경쟁을 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고는 있지만 초기에 겪는 그런 수율 이슈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사실 그 가전 쪽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이거는 좀 실적이 저하될 걸로 기대해야 될까요? 뭐 가전 쪽은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가전이라는 게 크게 VD 사업부, TV를 만드는 VD 사업부와 생활 가전 사업부로 나눠진다면 2분기까지는 어쨌든 생활 가전이 성숙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VD 사업부는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뭐 올림픽 특수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중은 안 받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그러면 조금 더 도움 되겠죠. 예, 좀 더 큰 화면으로 아니면 좀 더 좋은 화질로 보려는 수요가 2분기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는 저는 가전 사업부 중에서 특히 TV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부터 펜트업 수요가 많았는데 그 펜트업 수요라는 게 결국 예부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선 구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TV를 충분히 바꾸고 나면 오히려 하반기가 TV 산업은 성숙인데 이번 하반기는 좀 저는 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시장은 오히려 하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조금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잘 나온 거 사실 2분기, 3분기 계속 잘 나와야지만 우리가 뭔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2분기, 3분기의 전체적인 실적 전망은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요, 분위기는. 예, 지금은 이제 메모리 쪽 이익이 워낙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디램 가격도 그렇지만 PC 디램도 또 뭐 4월 달에 이제 계약 발표가 있을 건데 한 20%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비중이 좀 높거든요. 디램 중에서도. 근데 모바일 디램도 한 5% 정도는 오를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반도체가 다 견인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많이 나빠지더라도 반도체 좋아지는 효과가 커서 2분기는 당연히 1분기보다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의미 있는 레벨업. 정말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탄력적으로 이익이 좋아지길 많이 기대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은 2분기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3분기 되면 메모리 가격도 또 계속 오르는 추세에서 이제 출하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오스틴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도 이제 정상화되면 3분기부터는 뭐 부품 조달 이슈가 많이 완화되면서
뭐 특히 또 3분기는 또 삼성의 또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G 폴드 3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다시 IM이 좋아지고 메모리가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뭐 오스틴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부터 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스틴 공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오스틴 공장에서 좀 증설을 한다 안 한다 이 이슈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예. 명확하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발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줄다리기를 미국 뭐 지방정부랑 텍사스랑 좀 주정부랑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이제 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뭐 한 40% 정도를 세액 공제해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기에 뭐 R&D랑 인프라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특정 주 정부랑 그런 어떻게 보면 협상하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발표가 안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자꾸 반도체 미국 굴기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첨단 공정을 만드는 공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TSMC도 애리조나에 짓는 팹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이하만 생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텔이 아직은 뭐 오늘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이스레이크가 서버 향이 드디어 출하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 제품도 10나노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 7나노, 5나노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정부는 삼성도 똑같이 그런 첨단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오스틴이 뭐 현재까지는 14나노 이상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기준으로 보면 뭐 아주 첨단 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독려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정부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보는 거는 차반도체 공급 부족이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백악관에 이제 어떤 기업 대표들 모아서 반도체 기업들 예.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한편에서 또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크게 많이 생산하지를 않으니까. 예. 이걸 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삼성이 이제 뭐 오스틴에서 이제 테슬라에 이건 제가 뭐 삼성에서 얘기한 게 테슬라 CEO가 2019년에 오토노미 이제 데이에서 어디서 하냐니까 삼성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러니까 뭐 공개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오스틴에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SOC를 삼성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현재는 14나노지만 자동차도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V2L이라는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비클트 로드라고 해서 자동차가 이제 모든 가전 제품의 허브가 될 건데 어쨌든 그러면 배터리 소모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뭐 그런 거를 고민해 보더라도 당연히 삼성도 미국에 뭐 7나노 이하에 선단 공정이 지원되는 공장을 짓는 거를 뭐 많이 좀 독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미국에 10인치 공장이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짓고 있어요. 그리고 텍사스에 보면 그 우리 전력 반도체 쪽 주로 많이 하는 그 인피니언이 인수한 사이프러너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모토로라에서 분수한 프리스케일이 이제 그것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하는데 그 회사 다 이제 NXP에 인수됐거든요. 있긴 한데 이제 그쪽 공장들은 그렇게 선단 공정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TSMC가 지금 보면 NXP에 5나노 차량용 SOC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는 뭐 테슬라든 아니면 뭐 GM이든 우리 차량용 컴퓨팅 반도체가 좀 더 미세화된 칩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본다면 아, 좀 제대로 된 의미 있는 그런 첨단 공장을 좀 지어달라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예. 사실 그 이번 이 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미중 갈등 사이에서 예. 중국에는 우리가 시안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삼성전자 공장들이 있잖아요. 예예. 그거에 못지않은 거를 이쪽 미국에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구할 수 있고 네예. 그럼 또 중국에서도 또 이게 뭔가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네. 그래서 가운데서 샌드위치 되면서 좀 입장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중국에는 이미 시안에 또 두 번째 공장 1공장과 더불어서 2공장이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뭐 미국은 뭐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뭐 마이크론도 미국의 공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다호에 아주 작은 공장이 하나 있고요. 대부분 다 뭐 미국의 우리 메모리 회사들도 다 아시아의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삼성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예주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장만
미국에 지어줘도 저는 뭐 의미 있는 또 뭐 소통이 될 것 같고요. 특히 TSMC가 또 그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뭐 같이 이제 뭐 미국은 좀 그런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뭐 중국이랑 아시아 쪽에는 뭐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해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백악관 초청 이후에 오스틴 공장에서 어떤 증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악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지어야 될 길이고요. 그리고 화성에서 지금은 7나노 이하 이제 제품을 짓는 그런 어쨌든 공장이 V1 라인이 있는데 뭐 또 평택에도 그런 또 라인을 구축하겠지만 미국 오스틴에 있는 S2 라인 옆에도 뭔가 새로운 첨단 공장을 짓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TSMC를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TSMC보다 캐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TSMC가 월 110만 장인데 삼성은 현재는 한 43만 장 정도 캐파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의미있게 올려야 되고 근데 TSMC도 증설을 계속 하는데 네. 그 투자의 중심이 애리조나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 공장에 짓는다면 뭐 저는 충분히 그리고 지금 짓는 팹들은 다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아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40% 세액 공제해 준다는데 그리고 지방정부 보조금까지 다 감안해 보면 생각보다 투자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발표하는 거는 또 우리나라 장비 산업한테도 좋은 거고 또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입지를 한 번 더 공고히 하는 거기 때문에 악재는 절대 아니고요. 호재보다는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보다 좀 좋은 방향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가던 수순대로 간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스틴 공장에 대한 발표들이 미뤄지고 있는 거는 이제 좋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저는 그래 봐집니다. 네. 지금 그 파운드리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로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뭐 적자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사업이잖아요. 네, 네. 이 상황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뭐 오스틴 공장이라는 아주 일회성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요. 공장이 정전이 됐는데 이게 정상 물론 나중에 보험 처리가 되든 뭐 지방 정부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보상은 받겠지만 일단은 또 항상 이제 어카운팅의 팔러시는 보수적으로 한 게 좋고요. 그래서 1분기에 상당 부분 비용을 반영하고 나중에 다시 충당금 할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분기는 그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SMC랑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5나노나 이런 쪽은 저도 지금 공부해 보니까 7나노, 5나노랑 또 이게 기술 허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넥티클이든 펠리클이든 이런 것도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적용하면서 생기는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삼성전자의 주가 재평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은 온탕 냉탕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예측하기 힘드니까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입지를 굳히면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거든요. TSMC는 마진이 좋아지지만 30%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지금은 42%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주문 생산이라는 게 고객이 필요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진을 확보하고 어쨌든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관점에서 파운드리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야지 주가 재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저 작년 네. 하면서 올해 그 목표 주가를 그때 얼마로 저희는 뭐 계속해서 사실 뭐 11만 원 유지하고 11만 원 있고요. 유지. 목표 주가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실적이랑 밸류에이션이랑 뭐 실적이랑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멀티플 가지고 상대 가치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면 그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 좋아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은 뭐 항상 저희 원칙대로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멀티플이 지금 PER 14배인가 15배 정도잖아요. 예.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 28배, 30배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예. 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 건가?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 근데 애플은 뭐, 저기,
비즈니스 자체가 서비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비중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브랜드 밸류 당연히 차이 나고요. 아이폰은 비싸게 사는데 삼성폰은 그거보다는 싸야지 어쨌든 손이 가는 그런 소비자들이 글로벌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가 다양한 이유, 그리고 애플은 특히 소프트웨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 기업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메모리에서 이익이 나는 거는 또 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실적을 다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그래서 저는 바운드리를 필두로 한 시스템 LSI, 시스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하고 TV 지금 좋지만 이런 비즈니스 자체는 또 소비자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너무 많은 이익이 나면 그 가격 저항을 받습니다, 결국은. 애플이 좀 특이한 경우고요. 워낙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해가지고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는데 삼성은 아직 그 정도 브랜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완제품 비즈니스도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크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의 변동성이 적으면서 매출액 규모가 큰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우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기회를 잡아서 매출을 늘린다면 저는 주가 재평가는 꼭 이익이 안 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해 계속 이 전망 이 분기마다 성장하는 걸로 전부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삼성전자가 한 50조에 육박하는 이익이 꾸준히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나오는 게 보인다면 아마 주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을 때는 뭐 59조 냈다가 나쁠 때는 27조 내고 이러면 사실은 헷갈리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이게 삼성의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주하는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익의 규모가 주주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레벨의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로서 좀 자리를 잡으면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을 것 같고 TSMC가 좀 그런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과거 인텔이 좀 그랬습니다.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한 40% 나오면서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는 거고 애플이 여전히 20% 중반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의 변동성이 적다는 거 이게 되게 저는 밸류에이션 할증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